안녕. 안녕 안녕. 머리띠? 이 머리띠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야옹. 야옹. 아니 코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 머리띠를 낀 적이 있는데 이거를 보여주려고 캡처까지 해왔어. 사람이 되게 고양이 상이시당. 고양이 머리띠 끼고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거 좀 오래됐어. 옛날 글이야. 이거 옛날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거든. 이게 아니야. 이거 예전에 캡처해놨던 거야. 이거 한 2주 전? 그래서 내가 확인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이 오늘 또 댓글을 단 거야. 오늘 또. 머리띠 여기.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오늘 영상에다가 거짓말쟁이. 머리띠 안 하셔도 되지만 목소리하고 너무 예뻐. 완전 제 스타일. 그래서 아까 전에 머리띠 이거를 8시간 전에 어디 갔더라 달고 오늘 찾았어. 머리띠 어딨지 어딨지. 화장대 서랍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끼고 왔죠. 짠. 영주님. 영주님한테 영상 편지 보내겠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 맞다. 나 그것도 보여주려고 했다. 이것도 보여주려고 계속 생각했었어. 이것 봐. 오늘 나 친한 여자 동생한테 카톡이 왔어. 집순이의 기준이 뭐임? 슈퍼도 안 가고 진짜 집에만 있는 거 아님? 동네 아니면 안 돌아다니는 거 아님? 친구들 안 만나는 거? 이 기준에 대해서 댓글이 어디야 하고 물어볼 가치도 없을 때. 이거 보니 너무 웃기더라고. 집순이의 기준이래. 당연히 어디 있을지 아니까 어디야 하고 물어볼 가치도 없는 게 집순이래. 웃기지 않아 이거? 나만 웃기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너무 빨리 이걸 얘기했나? 다시 하자. 다시 좀 웃어줘. 다시. 집순이의 기준이 뭐임? 슈퍼도 안 가고 진짜 집에만 있는 거? 아니면 동네 안 돌아다니는 거? 아니면 친구들 안 만나는 게 집순이의 기준인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댓글에 어디야 하고 물어볼 가치도 없을 때 나야. 어디야 하고 물어볼 가치도 없어. 집. 와 너 뭐 재밌다. 감사합니다. 부끄럽다. 나만 웃겼나 봐. 나 저거 보고 빵 터졌는데. 코코야 일어나. 일어나. 괜히 코코 한번 불러볼게.